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시장을 다녀왔어요. 오늘은 여기 싱싱한 여기 갈치 보기만 해도 신선하죠? 그리고 오이, 저는 도라지에 넣고 무침을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서방님이 좋아하는 고로리, 이게 금방 산 저녁에 늦게 먹어야 되니까 좀 맛은 떨어지겠죠? 그 다음에 무도 샀고요. 이걸로 생채를 할 겁니다. 그리고 맛있는 상추, 맛있는 상추도 샀고요. 김, 우리 아들이 김을 무지 잘 먹어요. 다음에 쪽밥, 양념간장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 호박잎을 싸먹을까 아니면 그냥 고추장으로 싸먹을까. 왜냐면 우리 신랑이 쌈장으로 먹으면 좋은데 우리 신랑이 쌈장을 안 먹어요. 그래서 이렇게 쌈을 두 가지를 일단 샀고요. 그래서 저녁에 요거는 하려고요.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갈치조림하고 여기 도라지. 제가 이 어저께 도라지를 사다가 이렇게 미리 담가놨어요. 도라지는 쓰기 때문에요. 미리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도라지가 다 우러나면 오징어랑 요 오이랑 넣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유미의 시장 보기, 이렇게 갈치, 오이, 김, 파, 호박잎, 무, 상치, 그리고 우리 서방님 간식, 그렇게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정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